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 왔다는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있는 봉길 해변 해수욕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의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문무대왕 수중렁이 있습니다. 거의 도착하였습니다. 앞에 표말이 보입니다. 왼쪽에 바다가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고 드디어 경주 문무대왕릉이라고 되어 있는 표석이 나옵니다. 쭉 왼쪽으로 해서 봉길 해변과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수영과 야영이 다 가능합니다. 저 앞쪽에 보입니다. 바다 가운데에 이쪽 모래사장에서 저 앞에 보이는 바다의 문무대왕릉까지는 200m 정도 됩니다. 강태공도 있고요. 낚시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볼 수가 없네요. 해변의 파도가 아주 심합니다.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파도가 심해요. 수영을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듯 합니다. 쭉 내려가서 최단 거리에까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심하네요.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문무대왕릉까지는 200m이지만은 접근이 허용이 되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멀리서 봐도 갈매기들이 보입니다. 파도가 너무 심해요. 봉길 해변입니다. 야영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가면은 탈의실도 있고 샤워장, 매점, 음식점, 음수대, 화장실까지 다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아주 정겹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쭉 해서 최단 거리까지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파도에 신발이 살짝 젖었습니다. 최대한 바다 가까이 가다 보니까 파도가 훅 밀려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문무대왕의 수중렁입니다. 수영을 해서 가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드론을 띄워야 되나 고민입니다. 육안으로는 멀리 있는 듯합니다. 이곳 봉길 해변은 해변의 길이가 한 800m 정도 됩니다. 경주에서 동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고 대종천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백사장입니다. 제 앞에 갈매기가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제 앞에 바로 문무대왕릉을 지키듯이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듯합니다. 드디어 갈매기가 제 시야에서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바다 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문무대왕릉은 문무대왕이 돌아가시자 화장을 해서 수중릉으로 봉안을 한 곳입니다. 통일을 한 신라가 나라가 으순하고 외국의 침략도 있고 죽어서도 나라를 구하고자 봉해에 바다에 모두 달라고 했던 문무대왕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수중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걸어서 들어온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손이 닿지는 않을 듯 합니다. 저와의 거리가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번이 보이기는 합니다. 파도가 아주 심합니다. 멋진 파도와 함께 동길 해변 해수욕장의 모습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문무대왕은 신라의 제30대 왕으로서 재위기간은 661년에서 681년이었습니다. 출생한 것은 626년입니다. 성은 김씨였으며 이름은 범민이었습니다. 문무는 시호였습니다. 신라 제29대 태종 우열왕과 김유신 장군의 누이인 문맹왕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동길리 동길해변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신라의 제30대 왕이었던 문무대왕 수중릉이 있는 곳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바위 사이에 문무대왕릉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에서 수중릉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동길 해변의 아름다운 파도와 해변의 모습을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